대형 D자 구조의 주방은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드려요. 11자 크기의 안방, 삼성 비팅 에어컨이 옵션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까지 있어요. 실링팬, 삼성 비팅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 넓은 거실이에요. 지상 1층에는 필로티 구조의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시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또 있어요. 주차 편하게 하세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기존 1호선에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인 안양역이 아주 가깝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는 물론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복합 쇼핑몰, 재래시장 등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안양에서 최고 입지의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안양 지역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고요. 기존 1호선이 지나고요.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인 안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실내 현관으로 올라왔어요. 바닥은 골드 포인트에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4칸으로 가운데 전신 거울이 2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 역시 잘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에 3연동 중문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현관입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헤링모 스타일 강마루가 깔려 있고요. 이쪽이 2번 방, 3번 방이에요.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3번 방입니다. 오. 자, 3번 방 크기가 괜찮게 잘 나왔어요. 네. 실제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2m 50, 이쪽은 2m 70 나옵니다. 어허. 괜찮은 크기고요. 네. 어린 자녀방이나 뭐 성인분 방으로도 괜찮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들어와 보실게요. 자,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네. 다용도실도 괜찮게 나왔어요. 어, 맞아요. 뒤쪽으로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수도, 그리고 이쪽도 수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쪽에 세탁기 설치하시고요. 네. 이쪽 수도는 뭐 물청소, 김장, 뭐 손빨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짐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어, 맞아요. 여기가 지금 분양사무실로서 이렇게 쌓아놨고요. 이 정도 물건을 쌓아놔도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앞쪽으로 이동해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 되겠습니다. 와. 자, 2번 방도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요. 벽지는 그레이 톤과 화이트 톤, 투톤으로 조합을 했고요. 네. 사이즈를 재볼게요. 음흠. 자, 이쪽이 2m 90. 오. 자, 이쪽은 3m 20 나와요. 엄청 크다. 한쪽 면이 10자 이상이 되는 거니까. 네.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붙박이장이나 뭐 이쪽에 침대, 책상 배치하셔도 공간이 넉넉한 모습입니다. 환기 채광 창구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2번 방도 넓게 쓰시면 돼요. 자, 2번 방 보셨고요. 바로 앞에 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 역시 엄청 넓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일체로 들어가 있고, 코너 선반, 세면대, 제니스타일 선반에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습기, 냄새 좋은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네. 이제 이쪽에는 주방입니다. 와, 주방도 상당하다. 주방이 완전 대왕 주방이야. 어, 맞아. 이거 진짜 큰 안방 사이즈로 주방을 짜놨는데? 그렇죠. 이 공간이 상당히 넓죠. 네. D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네. 아일랜드 식탁, 성인분 한 5명,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 되겠고. 그렇지. 핸드폰 충전까지 되는 멀티 콘센트. 이거 안 열리냐? 그거 위로 올려놓는 거잖아요. 넓은 상판 공간 지나서 전기 쿡탑 3구, 당연히 위에 메리 푸드가 들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뒤쪽으로 또 넓은 상판 공간 지나서 넓은 싱크볼. 싱크볼. 자, 이쪽으로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사이즈고요. 여기는 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상부장, 하부장 역시 수납 공간도 너무 넉넉합니다. 오, 저 진짜 넉넉해요. 자, 앞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아, 거실. 와. 자,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거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네. 사이즈를 재보면, 자, 거실 폭 3m 80 나와요. 상당하네요. 그렇죠. 주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자, 이쪽 악스월인데 마블 스타일 폴리싱 타일로 인테리어 해놨고요. 네. 대형 TV 역시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반대편은 소파월이고요. 소파는 5인용 이상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 되겠고요. 지금 이게 3인용 소파니까 양쪽 공간 하면 5인용 딱이죠. 그렇죠. 이쪽 공간, 이쪽 공간까지. 그리고 위에 천장 보시면은, 자, 돌아가는 거 실링팬입니다. 오. 실링팬 설치되어 있고요. 네.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 네. 그리고 옆에 전열 교환기까지 있어서 우리 집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매립등으로 곳곳에 우리 집을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 창도 대형 창으로서 건물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편세권이에요. 뭐 1분 정도만 걸어가시면은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냥 슬리퍼 신고 그치. 가볍게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되겠습니다. 거실이 헤딩봉 스타일이고 방들은 그냥 강마루 시공한 거죠? 그렇죠. 방들은 다 강마루라 보시면 돼요. 주방과 거실은 헤딩봉 스타일 강마루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안방 역시 그레이톤의 실크 벽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즈가 너무 넓은데요? 사이즈? 그럼 재볼게요. 네. 자, 이쪽이 3m 50. 우와. 자, 이쪽은 3m 40 나와요. 사실 이게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그냥 단순 침투의 공간인데, 안쪽에 안방 욕실이 있고, 또 여분의 공간까지 있으면 이게 4평이 훨씬 넘게 설계된 거잖아요. 여분의 공간까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왜 이러세요? 제가 여기를 몇 번 찍었는데. 그거는 내가 말해야지. 아, 그런가? 몇 번 찍었어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우리 솔직한 방송이잖아요. 유튜브 각을 모르네. 자, 이쪽이 이제 11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박이장 놓으시면 되고요. 네. 침대와 화장대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안방 괜찮습니다. 맞아요. 위에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역시 안방창, 환기창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짜잔, 짜잔.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넓구나. 자, 그래서 옷 많으신 분들은 저쪽에 붙박이장이랑 이쪽에 드레스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쵸. 이 시스템 장도 자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와우. 그리고 이 뒤쪽으로 안방 욕실도 바로 있습니다. 보세요. 이야. 안방 욕실도 작지 않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욕실이죠. 쓸만한 정도는 아니죠. 뒤쪽에 환기창 역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방 합격인데. 그렇죠. 위에 환풍기까지. 환풍기도 기본이고요. 와. 양변기 있고 옆에 역시 고압 스프레이건. 이거 메인 욕실도 있었죠? 그렇죠. 메인 욕실도 역시 있는 거고요. 세면대, 네. 샤워기 여기 있고요. 네. 거울에 수납장까지 있을 거 다 있는 안방 욕실이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양역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요. 기타 뭐 재래시장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병원. 자, 인프라가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조금 할인을 했어요. 오. 이번 주부터 할인 들어갑니다. 자, 원래는 4억 중반 이상이었는데. 그치. 자, 4억 초반대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거 완전 초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가지고 좋은 층과 좋은 구조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하마TV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뽕줄!